안녕하세요. 루트나영입니다. 자, 에어팟4가 미국에서 출시된 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공식 출시가 되어서 많은 분들께서 직접 사용해보시면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호불호가 나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팟4를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어팟4 추가 추첨 이벤트가 무려 3대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팟4에서 많은 분들께서 역시 놀라기도 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는 기능이죠. 노이즈 캔슬링 성능인데요. 결과적인 노이즈 캔슬링 성능은 확실히 에어팟 프로 2가 조금 더 소음 감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에어팟 프로 2는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어팁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 흐름이 차단되어서 소음 자체가 차단되는 효과, 즉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에어팟 4는 이어팁이 없는 관계로 귀에 밀착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인 감쇄 효과는 에어팟 프로 2보다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팟4의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대단한 점은 이어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웨이드 효과 같은 문제점으로부터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또 반대로 에어팟 프로 2는 이어팁을 제거하면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에어팟4에 이어팁을 사용하면 보다 높은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에어팟4 전용 이어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케이스 충전시마다 이어팁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효과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노이즈 캔슬링 효과는 불규칙하고 지속적이지 않은 소음은 잘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들어옵니다. 특히 사람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낮추고 싶어서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신다면 에어팟4는 절대 비추입니다. 오히려 주변 소음이 줄어들면서도 사람들 대화 소리가 집중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목소리가 비교적 큰 붐비는 쇼핑몰이나 음악 소리가 시끄러운 헬스장 같은 곳에서는 에어팟 프로 2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에어팟 4는 집이나 사무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팟 4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던 에어팟 프로 2를 밀어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에어팟 프로 2보다 에어팟 4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착용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에어팟 프로 2를 3시간 이상 착용하는 경우에는 가끔 귀 속에 뻐근한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반면에 에어팟 4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더 편안한 착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에어팟4는 이어팟보다는 크기가 더 크지만 선이 없기 때문에 훨씬 편리합니다. 확실히 에이징을 통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 에어팟4의 치자름은 조금 나아지지만 역시 전반적으로 조금 더 무난한 음질은 에어팟프로2가 더 좋게 들립니다. 에어팟4의 소리가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고음 쪽이 좀 약하고 치자름 때문에 발음에 바람이 살짝 빠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팟4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맥북, 아이폰, 애플TV 모두 바로 잘 연동하고 사용하면서 에어팟프로2의 대부분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역시 호불호 성향이 크게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직 직접 청음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애플스토어에 방문하셔서 꼭 직접 확인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에어팟4를 사용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을 한 가지 꼽아본다면 저는 볼륨 조절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어팟 프로 2를 사용하면서 스템 쓸어내리기와 올리기로 볼륨 조절하는 게 버릇이 되었는데 막상 에어팟 4를 사용하면 이 기능이 빠져 있어서 사람 많은 곳에서 시리한테 볼륨을 조절해달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가방 속의 기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기기로 돌아가서 볼륨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볼륨 조절 컨트롤 버튼이 빠진 게 에어팟 프로 2 대비 에어팟 4 사용상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팟4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점은 역시 편안한 착용감과 무난한 음질 그리고 다양한 애플기기 연동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어팁 사용으로 인해서 에어팟4 사용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선택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에어팟이 출시될 쯤에는 놀랍게도 기존 사용하던 에어팟들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용시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거나 음질이 떨어지거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기기와 연결이 쉽게 끊기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배터리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배터리만 교체하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에어팟의 배터리 교체는 전문가들도 어려워할 정도의 고난이도 작업 수준과 비용이 요구되어 오히려 에어팟을 새로 사는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스피커와 마이크 등 다른 부분의 문제 발생 시 배터리만 갈아 끼운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의 유저들은 오래된 에어팟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리퍼를 받는 경우에는 한
한 쪽당 95,000원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리퍼 서비스도 쉽게 선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리팟의 리퍼 서비스인데요. 리팟은 에어팟 2세대를 기준으로 42,000원에 교체가 가능하고 애플의 공인정품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3개월의 보증기간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쿠폰코드 루트9을 사용하시는 경우 최대 8,000원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어팟을 이미 새로 구매하여 이런 리퍼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리팟에서 제공해드리는 또 다른 서비스가 있는데요. 방 한구석에서 굴러다니는 에어팟을 버리기에는 아깝고 당근에 올리기 미안했던 제품들을 보상 판매로 쉽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리팟 홈페이지에서 보상 판매 견적 신청 후 해당 주소로 에어팟을 보내주시기만 하면 검수 후 현금이 바로 지급됩니다. 추가로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3명을 추첨하여 리팟에서 에어팟 4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